어떻게 지내냐는 한마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요, 저는 안 가죠.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요. 소개 좀 해주세요. 차집에 대해서 여기 커피숍에서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희는 블루마운틴이라는 커피숍이에요. 네. 세계 3대 커피부터 대륙적인 대표적인 핸드드립이라 네. 눈코피뉴스 전문지예요. 여전히 정말 예술품들이 엄청 많이 쓰시던데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환경을 다 바꿔서 계절을 바꾸고 철 따라 계절 따라 이렇게 바뀌었구나. 네, 어서 오세요. 2층으로 올라가세요. 2층으로. 아니 여기 안에가 또 완전 대박이네. 대박입니다 여기. 이게 뭐야? 여기 다른 커피숍보다 완전 이런 게 이게 단점이네. 이거 다 파는 거네. 네, 맛있게 드셨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키스라는 거 있죠? 키스, 귀빈 이런 건데 그것이 원래는 생명의 꿈나무의 한 그림의 조각이에요. 그것이 요 기다림 이런 것이 이 나무 요게 생명의 꿈나무에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키스고 요건 귀빈이라는데 이게 하나의 생명의 꿈나무에 나오는 그래서 그 구스타프 클림트 그림의 제일 좋은 그림들만 이렇게 선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특별 제작을 한 거예요. 벽지가 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벽지가 이게 나오면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바깥에는 러시아의 샤갈 그림이 두 점이. 샤갈 그림, 어이, 그 예, 샤갈 그림이 있고, 또 앞에는 수림이 있어서 러시아. 사장님, 여기 커피숍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커피숍 이름하고, 이제 어떤 특징이 있고, 뭐. 네, 뭐 저희, 메뉴는 어떻게 저희 커피숍은 전국에서도 그 싱글 오리지널 프리미엄 커피로 유명하고요. 눈꽃빙수가 유명합니다. 눈꽃빙수. 예, 그래서 여기에 그 사장이 젊은 사람인데 미술 전공했기 때문에 여기가 갤러리로 이제 처음에 꾸몄던 건데 고객들이 그냥 보기만 뭐하다고 쉬고 가자 그래가지고 커피숍으로 했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커피숍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자주 못 바꿔서 그러는데 이제 처음에는 여기서 갤러리 하면서 그 부리토끼 쌀한 섬 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이제 아 그림은 최고의 그림들이니까 감상을 많이 하십시오. 여기서 하여튼 저 눈꽃빙수. 예, 눈꽃빙수하고 또 프리미엄 커피. 그래서 프리미엄 제일 커피. 좋은 거는 눈꽃빙수를 드신 다음에 따뜻한 커피를 좀 이렇게 드시면 제일 여름에는 제일 어울리는 눈꽃빙수를 먹고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 좋다는 얘기죠? 커피는 다 드시기 뭐하고 두 사람이 한 잔으로 이렇게 딱 하면 적당합니다. 다 눈꽃빙수 드시고 자 그럼 메뉴 받아주세요. 신청 받아주세요. 메뉴 몇 분이시죠? 8명이에요. 8명 앉으세요. 앉으시면 그 제가 적당하게 그 자 앉아주세요. 메뉴를 저기 해드릴게요. 앉아주세요. 우리 아직 사진 어디 찍어요? 주문 받고 주문하고 이제 사진 8분이시면은 눈꽃빙수를 두 개를 하시고 아 두 개 두 개를 하시고 두 개 덜어 먹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그릇을 다 드려요. 아 그래 두 개 하시고 덜어 먹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 원래 전통빙수가 있어요. 전통빙수는 옛날에 콩고물에 그 인절미 들어가고 하는 전통빙수가 있어요. 전통빙수를 하나 하시고 그다음에 과일빙수가 블루베리 애플망고, 딸기 있고 녹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장님, 제가 여기 하부터 벽산이잖아요. 예. 여기 매일 지나가거든요. 여기가 너무 오고 싶었어요. 벽산 거기에 네. 처음에 할 때 네. 제가 백일동 살다, 백오동 살다 지금 그 모을 물어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아, 네네. 그래서 여기 정말 오고 싶은데 오늘 교수님 특특이 얼마나 예, 이 교수님 지난번에도 네. 종강하시고 나서 여기 또 한번 오시고 싶어요. 바깥의 모습이랑 안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아 밖에도 멋지잖아요. 아니, 낮에는 그렇게 안 멋있어요. 네. 근데 밤에 너무 멋있네요. 밤에 와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네. 그 전통빙수하고 네. 과일빙수는 어떤 걸 할까요? 망고하고 뭐 애플망고요? 네. 그러면 애플망고
인절미 해 그런 거. 인절미 인절미 맛있어. 라지하고 전통 빙수. 라지하고. 너 많이 안 먹어요. 후식으로 커피 먹는다면. 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덜어 드시면. 그래요. 요 계산 누가 하십니까? 네, 제가 합니다. 따라오세요. 네, 따라갑니다. 가면서 계산 드려야 돼. 가시죠. 네. 가시죠. 맛있게 계세요. 고생 많이요. 예. 전통빙수 라지 하나, 애플망고 라지 하나, 특히 따뜻하게 버스커피 된장 따뜻한 걸로 보통으로요. 그래서 컵을 나눠 먹기 좋은 커피는 한 6명.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니, 여기 설명할게요. 여기에는 이 자재가 유럽풍으로 전부 꾸몄는데 이 자재는 그 스톤이라고 해서 돌가루하고 황토를 섞어가지고 재질을 만든 자재입니다. 그래서 그 이것이 습기가 차면은 그 건조한 날은 여기서 습기를 내뿜고 습기가 찬 날은 습기를 뿜어들여서 친환경 자재로 이렇게 돼 있고 이 소품들은 외국에서 전부 직구를 구입해가지고 이런 그 장식들도 다 바꾸는 거죠? 예, 그렇죠. 계절마다 꽃 다 바꾸고. 계절마다 바꾸고. 네, 너무 멋있네요. 우리 커피숍 이름을 정확히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블루마운틴. 블루마운틴 커피숍. 위치가 어딘가요? 하복대 롯데마트 옆에 있습니다. 진제로 아, 85-11. 진제로 85-11. 진제로 85-11. 주유소 옆에 블루마운틴 커피숍. 맛있는 커피가 마시고 싶으면? 블루마운틴으로 한번 광고 한번 해보세요. 유튜버 아들한테. 예, 커피를 마시려면 블루마운틴으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눈꽃 빙수 마셨어요? 네. 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되게 맛있네. 양도 되게 많아요. 그지? 양도 되게 많다. 되게 많네. 많이 주셨네. 많이 주셨어요. 엄청 많이 주셨네. 남기면 안 됩니다. 양도 빵도 있다. 이런 거는 좀 배워갈 만하지 않나요? 네. 응? 어우, 내내 기억날 것 같아. 맹맹이는 파티할 때 그때 집에서 하나씩 하고 지금 블루마운틴에서 눈꽃 빙수를 맛나게 먹고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